18세기 미국의 정치가이자 과학자인 벤저민 프랭클린이 인체의 사후보존과 부활에도 관심이 많았어. 어느 날 술병을 있는데 술병에 파리가 세 마리 딱 빠진 거야. 빠졌어. 술병이 얼어버렸어. 아. 그런데 그 얼어있는 술병을 햇빛에 살살 녹이니까 세 마리 파리 가운데 두 마리가 살아나서 푸득푸득 날아가 버렸어. 어? 야, 그렇다면 이걸 보고서 야, 인간도 그 향유라고 하는 기름에 잘 넣어서 차게 보관해두면 장래에 다시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100년 후에 미국을 난 보고 싶어. 나도 술동석에 잘 담갔다가 100년 뒤에 소장에 가고 싶다. 이렇게 편지를 썼어. 하지만 당시 과학기술로는 정말 어림도 없는 일이었던 거지. 그래서 아이, 너무 아쉬워. 이런 아쉬움을 토로했다고. 근데 나는 냉동인간이 영화나 이런 데에서만 존재한 줄 알았거든. 근데 실제로 깨어난 사람이 있어? 현재까지 냉동하는 기술이 있지만 해동 기술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야. 최근에 냉동되는 분들은 아, 해동 기술이 완벽하게 성공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능할 것 같다라고 하는 기대를 충분히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최근 가능성을 시사하는 중요한 연구가 또 많이 발표되고 있기도 해. 어? 그러니까 얼마 안 돼서 2019년 네이처지에 발표된 논문인데 미국 예일대에서 죽은 지 4시간 지난 돼지 32마리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어. 4시간이 지난 돼지 사체에서 뇌를 꺼내서 동맥에 특수한 액체를 흘려넣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 뇌세포의 일부가 다시 활동을 재개한 거야. 4시간이 지났는데? 네. 물론 죽은 뇌세포가 다시 무슨 기억하고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뇌세포가 활성화된 것은 처음 있었던 일이거든. 그러니까 앞으로는 냉동기 인간이 아니어도 정말로 영원한 생을 살 수 있는 날이 올지도 몰라.